Steve Gerrard, Gerrard. You've passed above 40 yards. He's big and he's 40 yards. Steve Gerrard, Gerrard. Steve Gerrard, Gerrard. 안녕하세요, SPT 가족 여러분, 영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수소개 영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먼저 선수소개라 해서 뭐 프로필, 하이라이트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수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다뤄볼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1화인 만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이제 그 선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1화에 소개해드릴 선수는 리버풀 팬이라면 모를 수 없는 캡틴 제라드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프로필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름은 스티븐 조지 제라드, 그리고 생년월일은 1980년 5월 30일. 출생 지역은 이제 머지사이드 영국, 이제 리버풀이죠. 키랑 몸무게는 185cm에 82kg. 미드필더에 딱 적합한 체격 조건인데요. 우상은 저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아트사커의 원조, 지단.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이 아시다시피 주 제라드의 포지션은 미드필더입니다. 제라드의 커리어는 리버풀에서 1998년 8월부터 2015년 7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이렇게 뛰었는데요. 총 710경기를 뛰었는데 186골을 넣었는데 모든 가족분들이 아시다시피 제라드의 장점 중거리 슛으로 많은 골이 기록이 되었는데 제라드의 리버풀 첫 데뷔는 1998년 제라드가 당시 18살, 그때 처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팀은 블랙번 로버스였고요. 그리고 제라드가 캡틴으로서의 리버풀에서 마지막 경기는 2015년 5월 24일 홈경기, 상대팀 이제 크리스탈 팔레스 상대로 뛴 게 마지막 리버풀의 경기였죠. 다음은 제라드의 장점, 중거리 슛 영상을 함께 보러 가시죠. 처음 영상은 2004년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제라드가 기록한 중거리 슛인데요. 이 골을 만약에 제라드가 못 넣었더라면 리버풀은 예선 탈락을 하게 되고 챔스 우승을 이제 못하게 됐었죠. 두 번째 영상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랑 FA컵 결승전인데요. 지금 딱 보시는 것과 같이 4분 남기고 지금 제라드가 이제 중거리 슛을 넣어가지고 이때 또 우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제라드의 진짜 장점은 중거리 슛, 패스, 롱킥보다는 정말 터프함,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게 정말 제라드의 장점인데 한번 영상으로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선수가 이제 제라드인데 지금 태클을 한번 하고 이제 뺏지를 못하니까 또 다시 끝까지 가서 저렇게 태클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마침 상대팀이 에버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또 저희 또 제라드 보이시죠? 맨유랑 하는 경기인데 지금 루니가 지금 드리블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부터 저렇게 따라오는 선수가 이제 제라드예요. 이게 리더가 이제 저렇게 하면은 같은 팀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정말 절에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나 이제 감독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선수인데 지금은 리버풀 대 아스날전인데요. 제라드가 또 공을 뺏질 못하니까 또 저렇게 터프하게 태클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공을 걷어내는 태클을 또 하게 되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라드가 너무 터프해서인지 이 터프함이 운동장 밖에서도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제라드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2008년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2008년 12월 29일 리버풀이 뉴캐슬한테 5-1로 이기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제 축하 파티를 하러 펍을 갔는데 펍에서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자 DJ한테 가서 노래를 바꿔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DJ가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때렸어.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법원에서는 제라드한테 정당방위라고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제라드를 먼저 때리려는 의도가 있어서 제라드가 먼저 때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보우로 때리고 나서 친구들이 말려서 지금 나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라드한테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너무 취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라드가 때린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라드 팬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제라드 팬 하지 마. 장난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라드가 어찌됐든 간에 먼저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제라드가 리버풀에 뛰었을 당시에 수상 경력. 이제 제라드는 총 11개의 트로피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두 개 보이시는 트로피가 개인이 받은 상인데요. 첫 번째 받은 상이 풋볼 오브 더 이어라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뭐 베스트 플레이어 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UEFA 베스트 플레이어 인 유럽. 이 트로피는 2004-2005 리버풀이 AC밀란 상대로 우승을 했을 때 제라드가 이제 받은 MVP 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리버풀과 제라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2004-2005 결승전 AC밀란 상대로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이제 극적인 드라마를 썼는데,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댓글로 다음 선수 소개 영상, 이제 원하시는,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최대한 다음 걸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소개 영상은 항상 월요일 밤에 올라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train like pros.